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학년도 6월 모평 B형 4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었을 때 사인 2세타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탄젠트 세타를 알면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같은 것도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2세타란 말이야. 근데 우리 2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죠. 그쵸?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진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얘가 지금 7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세타의 범위가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얘는 1사분면에 있거나 또는 얼사탕코가 되는 거니까 3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3사분면에 있다. 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때 다시 중딩대로 돌아가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탄젠트 세타는 어쨌든 길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얘가 7이고 얘가 1이 되면 돼요. 그쵸?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돼요? 얘는 루트 50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배에 만약에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도 양수고 코사인 세타도 양수야. 그럼 곱해서 항상 무슨 수? 곱해서 양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세타라는 각이 3, 4분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음수예요. 어쨌든 둘이 곱하면 항상 무슨 수? 어쨌든 양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걔네들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양수 값으로. 그러면 코사인 값은 얼마인데? 얘는 루트 50분의 7. 사인 값은 얼마예요? 얘는 루트 50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산을 해 주시면은 50분의 14가 되는 거니까 2로 약분하면은 25분의 7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